수능 당일날에 시험 중에도 쓸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빡!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떨리실 텐데, 떨지 마시라고 수험을 네 번이나 치른 사수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데, 수능 전날 공부는 뭘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을 주로 공부를 했어요. 내가 봤던 것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게 주로 암기 과목이에요.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여러분 머리에 안 들어와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적당히 복습하는 정도로 하시길 바래요. 이제 암기 과목을 암기한 후에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한번 다음 날에 할 걸 미리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공부를 미리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였던 질문이에요. 수능 전날에 뭘 먹어야 될까? 또는 수능 당일날에 뭘 먹어야 할까? 부모님들도 다음이 수능 날이니까 괜히 맛있는 걸 해주시고 싶고 막 좋은 걸 먹어야 될 거, 그래서 평소에 안 먹던 걸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속이 편한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강원외고에서 유명한 똥쟁이였기 때문에 그게 자동문이었어요, 당시에. 모의고사를 보거나 내신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긴장해서 배가 막 아프고,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야 되고 집중이 깨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수능 전에는 4번 다 죽을 먹고 당일날에도 죽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꼭 죽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 속이 편안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부도 다 했겠다, 그 다음에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얼마나 자야 할까, 또는 언제부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까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잠과 관련된 저의 일화가 또 있어요. 제가 수능을 4번이나 치는 동안 국어가 되게 자신 있어서 1등급이 항상 나왔었는데, 딱 한 번, 한 해가 국어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였는데, 항상 휴대폰을 꺼두고 잠을 12시 전에 꼭 청하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긴장되고 괜히 배도 아프고 해서 휴대폰을 킨 다음에 웹툰 좀 보다가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2시가 돼버린 거예요. 한참 꿀잠 자고 있었어야 될 시간인데 그때까지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은 부어있고, 아무리 깨려고 해도 시험을 치는 동안에도 계속 뇌가 안 깨가지고 막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풀었어요. 왜냐면 뇌가 안 깨면, 뇌가 안 낀 것도 문제인데, 나 스스로 긴장을 하게 돼요. 와 풀다가 올해는 조졌다, 묻고 내년으로 가, 그냥 약간 자포자기 상태로 다음 과목들을 쳤던 기억이 나요. 사실 성적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휴대폰 지워두시고 12시 전에는 꼭 주무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준비물인데요, 뭘 챙겨가야 하고 뭘 챙겨가면 안 될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뭐 사수니까 항상이에요. 여러분은 처음이시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내가 꼭 챙겨가야 하는 것들,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손목시계 같은 것들은 챙겨가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있나 없나. 그리고 그 다음에 챙겨가면 안 되는 것들,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챙겨가면 안 돼요. 혹시나 손목시계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날로그였는데 삑삑 소리가 나는 디지털이다, 근데 알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바로 부정행위로 발각돼서 그냥 그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바로 get out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제품은 웬만하면 집에 두고 가시고 시계는 꼭 아날로그를 차고 가세요. 또 그 외에는 내가 정리한 노트나 풀었던 문제집들, 그런 걸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린 알아요, 안 볼 거라는 거. 안 보더라도 그걸 챙겨갔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커요.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구나, 아 나는 완성돼 있겠구나 라는 그런 나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온도에 되게 민감한 편이어서 배가 되게 자주 아팠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배를 덮을 담요, 그리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얇은 옷들을 되게 많이 챙겨왔어요. 또 준비물 중에 먹을 거를 되게 많이 챙겨간 편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영어 시간이 오면 필연적으로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은 안 돼, 잠은 안 돼라는 생각으로 뭐 포도당 캔디, 아니면 초콜릿,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저의 필살기 아이템 중에 야돔이라는 게 있어요. 인헤일러라고도 불리는 건데, 이렇게 코를 막고 하면 이렇게 뻥 코가 뚫리는, 원래는 이제 코 뚫는 용도인데 제가 그거를 뇌를 깨우고 약간 상쾌함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챙겨갔었어요. 하지만 카페인 같은 경우 항상 안 마셔 버릇하던 분이 갑자기 마시려고 하면 심장이 지나치게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시험장에서 샤프나 펜은 챙겨가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챙겨가실 수 있는 건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화이트 지우개, 그리고 샤프심 정도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챙겨가나 마나 하니까
굳이 챙겨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티슈는 꼭 챙겨가세요. 특히 저같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자동문이었어요, 당시에.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시험도 잘 술술 풀려요. 그리고 귀마개를 되게 많이들 챙겨가려고 할 텐데, 근데 사용을 할 때는 꼭 감독관의 허락을 받으시고 가져가기 전에 꼭 미리 사용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끼면 잔다는 걸. 근데 아 그날 설마 자겠어 하고 꼈는데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가기 전에 사용해보시고 내가 안 잔다 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가져가세요. 이제 두니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 수능 당일날 그리고 전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거 멘탈 부분이에요. 제가 꿀팁, 멘탈 관리 면에서 수능 당일날에 시험 중에도 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가 집중이 안 되거나 또는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 땅 치면서 들어갈 때 저만의 꿀팁이 있어요. 몰입도를 극한까지 올려주는 건데, 숨을 한번 눈을 감고 크게 들이셔요. 숨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눈을 빡! 이렇게 떠요. 그냥 만화 주인공들이 집중하고 싸움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들이시고 눈을 빡! 이렇게 뜨면 집중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잘 됐어요. 몰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 내 주변에 있는 요소를 다 덜어내고 내 귀를 막고 내 앞에, 눈 앞에 눈을 빡 뜬 순간 앞에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예비 소집을 갔을 때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뭐 선생님이나 뭐 주변인들이나 친구들, 뭐 먼저 대학을 간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 맞네 이번에 다 부수고 올게요 막 쌤 내일 한바탕 신나게 놀고 올게요 다 찍고 올게요 스스로를 막 이렇게 붕 뛰어놨어요. 하지만 밤에 집에 왔을 때는 내가 나를 띄워주는 건 좋지만 예기치 않게 연락이 오는 걸 많이 받았을 때는 오히려 큰 시험을 앞두고 부담이고 내 멘탈 관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와서는 전화기를 꺼두고 나의 시간을 쏟는데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보다는 전날에는 멘탈 관리에 더 집중을 했는데 잔잔한 물결 같은 상태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듯이 막 날뛰는 것보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밤처럼 나를 그 잔잔한 물결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자신감을 충전해서 내가 터뜨리고자 할 때 팡! 하고 터뜨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짜 스스로 거울 보고 혼잣말을 했어요. 너한테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업되지 않게 잔잔하게 터뜨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수능 전날의 마지막 밤은 나를 달구는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떨지 마세요. 떤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사고 한번 치자! 내일 다 내가 부숴보자! 이런 느낌으로 자신감을 충전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왔던 것들은 다 맞는 거예요. 항상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시험 당일날에도 그럴 거예요. 믿고 여러분이 배운 거 100%, 120% 발휘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거두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루틴이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고TV가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잘 보세요. 파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능 대박 나라! 마! 사고 치자! 다 부숴보라!